안녕하세요. 오늘은 짭조름하니 윗반찬으로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간장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모난 두부, 단단한 걸로. 두부는 이렇게 좀 고소하니 초당두부 같은 거 이런 게 좋습니다. 마늘은 통마늘 6개, 7개를 준비했고요.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두 개인데요. 씨를 좀 발라내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대파 3분의 1 하얀 부분만 쓰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하고 레시피도 간단합니다. 두부는 수분을 좀 제거해 주겠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두부를 구울 때 기름에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죠. 수분을 제거한 두부는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한입 크기로 또박또박 잘라줍니다. 통마늘 7개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얇게 썰지 말고 도톰하게 3번씩만 썰어줍니다. 대파는 쫑쫑 다져서 좀 할 거니까 얇게 좀 썰으셔서 안으로 이렇게 짜게 해서 쫑쫑 다져주세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반을 좀 짜게 해주세요. 쫑쫑 썰어주시고요. 너무 얇게 썰지 않아도 되고요. 진간장이 3숟가락 들어갑니다. 이거는 요리술입니다. 청주, 소주 다 가능하세요. 술 종류는. 저는 미림을 3숟가락 섞어주겠습니다. 올리고당 1숟가락, 고춧가루도 1숟가락, 여기다 파 다져놓은 거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양념간장을 먼저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고요. 올리고당이 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좀 섞어주세요. 팬이 따끈하게 달아오르면 기름을 충분히 좀 둘러주세요. 두부는 이렇게 노릇노릇하니 골고루 뒤집어서 튀겨주세요. 그리고 불을 끄시고 두부는 일단 다 됐어요. 꺼내주시고요. 간장 조림을 해놨을 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마늘을 넣고 먼저 좀 구워주세요. 마늘이 노릇하게 구워지면 간장 양념 해놓은 걸 넣어주세요. 간장물이 팔팔 좀 졸여지면 두부를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양념을 묻혀주세요. 청고추,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두부가 어느 정도 양념이 다 배어들었으면 불을 꺼주시고요. 참기름을 수북이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다 하고 나서 넣어야 고소하고 윤기도 돌고 맛있습니다. 통깨도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삭하고 맛있는 양념 간장 두부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파삭파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엄마의 손맛은 항상 쉽고 맛있는 레시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